새벽 시간 만취 운전 차량이 위험천만한 도심 추격전 끝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이 도주 과정에서 경찰 순찰차까지 들이받아 경찰관 두 명이 다쳤습니다. 보도에 이재욱 기자입니다. 이른 새벽 경찰 순찰차가 도로 맞은편에서 질주하는 검은색 승용차를 추격하기 시작합니다. 인근 교차로에 잠시 멈춘 차량은 경찰의 정차 지시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달아납니다. 결국 좁은 골목길로 도망치려다 맞은편에서 나오는 차량 때문에 멈춰섭니다. 도주 차량은 이곳에서 멈춘 뒤 또다시 큰 길로 도망가려다 추격 중인 순찰차를 들이받는 사고까지 냈습니다. 사고 충격으로 순찰차에서 내리던 경찰관 두 명이 목과 허리 등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 승용차 운전자 34살 김모 씨는 면허 취소 수치의 두 배에 육박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.182%의 만취 상태였습니다.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김 씨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차가 엄청 비틀비틀 거린다는 신고가 들어왔었거든요. 그 사람을 봤을 때 술 냄새도 많이 났었고요. 눈이 조금 약간 풀려있을 때 되나? 단속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음주운전. 영화에서나 볼 법한 도심의 추격전까지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.